네, 오늘 전반적으로 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. 네, 어떠십니까? 네, 뭐 결과가 너무 아쉬워서 네, 지금 좀 아쉬워요.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두 경기가 남았는데 네, 어떤 이제 각오로 네, 임하실지 좀 말씀해주세요. 일단 홈 경기 하나하고 원정 경기 하나가 남았는데요. 일단 홈 두 경기 모두 승리하는 방향으로 준비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제 황진선 선수 같은 경우는 원정 ACL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가지 못해서 예,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. 선수들하고 호흡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? 네, 뭐 그런 부분은 워낙 오랫동안 발을 맞춰왔던 선수들이라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. 네, 뭐 원정 못 가게 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홈에서 원정 못 가는 만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그 ACL 우리 예선 마지막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조별 예선에서 탈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남은 두 경기 더 열심히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